만성염증은 몸 깊숙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질병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이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원래 있는데 그게 또 재발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한번 다시 진료를 보러 왔어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아온 세월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요즘은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속쓰림하고 이렇게 목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 그다음에 답답하고 이렇게 가슴이 뻐근한 그런 거, 식물이 많이 넘어오고. 세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는 그녀. 이번엔 또 어떤 증상이 발견될지 불안하기만 한데요. 두려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위랑 식도 쪽은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시는 상태시고요. 이제는 위축성 변화까지 좀 동반이 되셔가지고 조금 심각하신 상태세요. 증상을 방치하시면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암까지 진행하실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위암까지 될 수도 있어요. 위를 빨갛게 뒤덮은 만성염증,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만성적인 위염은 급성위염과 달리 처음에는 점막의 표면에서 시작이 돼요. 점차 깊게 진행을 해서 위벽 전체의 구조 변화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질환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위암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흡연 음주, 약물 섭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조정이 필요하십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그전엔 식도염만 있었는데 오늘 위염까지 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또 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지금 충격이고 멘붕이에요. 검사 후 마음이 무거워진 이미라 씨. 집으로 가는 길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아우 다리에 덥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걷고 운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몸이 안 따라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아유 허리야. 아유. 그녀의 몸은 성한 곳이 없는데요. 관절염으로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는 데다가 최근에는 부종도 심해졌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고 나왔을 때랑 너무 틀리게 발이 깎여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그리고 손은 많이 주먹을 이렇게 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이렇게 못 찌는 거예요. 너무 부어서 몸이. 그런 게 안 좋은 게 많아요.